6조 단경 38번째 시간입니다. 그 정과 해는 하나의 바탕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해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해능대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나의 법문은 정과 해를 가지고 근본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은 정과 해가 서로 다르다고 어리석게 말하지 마십시오. 정과 해는 하나로서 둘이 아닙니다. 정은 해의 바탕이요, 해는 정의 작용이니 해가 있을 때 정이 해에 있고 정이 있을 때 해가 정에 있습니다. 만약 이 뜻을 안다면 정과 해를 함께 공부합니다. 정과 해. 네. 이제 이제 선정이라고 그러죠, 보통. 정이라고 하는데 선정이라고, 해는 지혜라 그렇게 하죠. 지혜. 이제 선정과 지혜, 요 지금 해능의 말은 내 법문은 선정과 지혜를 근본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해능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불교를 배울 때 개정해 삼학을 배운다 그러죠. 개정해 삼학을 배운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배워야 될 세 가지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그건 불교에서는 당연히 이 정해가 이제 근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 분별해서 하는 말이고, 실제 공부에서 우리가 실제 경험에서는 뭐가 정이고 뭐가 해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걸 분별하지를 않습니다. 실제 경험에서는 그냥 분별해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로 통하면은 이제 안팎이 없고 앞뒤가 없고 이렇게 이 하나의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정이라 할 것도 없고 해라 할 것도 없고 개라 할 것도 없고 뭐 이런 붙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자체에서는 사실 뭐 아무 이름 붙일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분비를 해보면은 정이라고 하는 측면, 해라고 하는 측면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거는 이제 그런데 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그냥 경험을 하고 그냥 통해서 그냥 일이 없고 그냥 항상 이렇게 밝아서 뭐 이제 따라다니질 않고 항상 이제 이 일이 이렇게 늘 그냥 이 일 하나가 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정인이 해니 하는 말들을 자꾸 하니까 이 경전이나 뭐 이런 데서 선사나 이런 데서 뭐 보통 뭐 정해 등지, 정해 쌍수 이런 말 하거든.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닦아야 된다. 그게 쌍수입니다. 등지란 것은 평등하게 갖추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니까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할까?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안정됨이죠. 안정됨. 마음이 흔들림 없이 딱 안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이라고 그러는 거고, 해라는 것은 보통 지혜는 태양에다 비유를 하거든. 지혜의 태양이 밝음이란 말이에요. 밝음. 밝다는 것은 이제 불이 항상 이렇게 분명하니까 이제 경계 속아서 이렇게 끄달려서 뭐 이렇게 헤매다니는 일이 없다. 그런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저절로
저절로 여기에 통하고 이런 체험이 있으면은 그게 뭐 구분되지도 않고 그냥 뭐 통째로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걸 그냥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정인이 해니 하고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것은 이제 이게 방편이에요, 방편. 그러니까 실제 공부에서는 뭐 정이다 해다 이런 걸 전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여기에 이거거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하여튼 이거는 뭐알수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이래밖에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거든. 이거는 이제 자기가 오롯이 직접 이렇게 한번 개합 막 우리가 개합이라 하잖아. 한번 탁 이렇게 와닿는 것밖에는 이게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과 해라는 말을 하고 그 이제 우리나라에 그 우리 그 한국 불교사를 공부해 보면은 그 보조 진율 같은 분 정과 해를 이렇게 같이 닦아서 함께 갖춰야 된다 뭐 이런 말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보면은 아뭐 정이라는 게 뭐가 있고 해라는 게 있는데 그두 개를 동시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통하면은 그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갖추어져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정이 어떻고 해가 어떻고라는 말에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이 우리가 이 공부를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다. 뭐 나무가 흙 밑에 씨앗에서 그 싹이 돋아 올라오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면은 눈, 귀, 코 이런 모든 몸의 기관을 그대로 다 갖추고 태어납니다. 그 하나하나 뭐 엄마하고 애를 그걸 만들어 내는 게 아니잖아. 그냥 저절로 딱 그렇게 되는 거거든. 똑같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뭐 정을 뭐 어떻게 닦고 해를 어떻게 닦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아마도 방편이기 때문에 이유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번호법이 아니고 어떤 뭐 좌선을 해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추구를 한다든지 사실 좌선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소위 그 삼매라고 하는 삼매가 이게 정의 삼매의 번역입니다. 삼매를 이제 정의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안정감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면서도 이렇게 눈 감고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뭐, 깨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이 도노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가 갖추어지면 만 가지가 다 갖추어지는 겁니다. 아, 그게 이제 우리 조사선의 독특한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천태종에서 지관법이라든지 무슨 뭐 인도의 그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그게 사마타가 정이고 비파사나가 해라고 보통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지관이라 하는데 해라는 말 대신 관이라 말 씁니다만 비슷한 겁니다. 사마타는 이제 정이고 고요하게 안정시킨다란 말이에요. 안정된다 이런 말이고. 비파사나라는 것은 이제 원래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관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아마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이 육조 문화의 도노법 이거는 묘하게도 그런 거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아도 자기가 여기 한번 이렇게 체험이 일어나면은 그거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게. 그게 모든 게 저절로 다 이렇게 갖추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안정이 되어서 흔들림이 없고 저절로 이제 입법이 밟아서 경계를 따라 헤매지 않죠.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조사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최상승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과해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 우리 조사서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인데요. 그러나 이제 전통적으로 본다면은 이 양측면을 말을 할수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신, 이 마음이 딱 안정이 된다는 건 결국 어떤 뜻이냐면은 밑바닥이 없는 것 같아요. 밑바닥이 없는데. 옛날에 저는 그 처음에 이게 체험을 하고 막 그때, 그럴 때는 그때 우리가 학교에서 장자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거기 보니까 발꿈치로 숨을 쉰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 아무도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모르죠. 근데 저는 그 말이 그 감이 오더라니까. 말하자면 이 코로 숨 쉬는 게 아니라 저 밑바닥 발꿈치에서 숨을 쉬듯이 아주 깊이 안정이 돼 버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뭐지? 뭐 육체도 좀 안정이 되겠죠. 어떤 정신적으로 그렇게 아주 깊이 호흡이 아주 깊어진다 할까? 정신적으로 말이죠. 이거 발꿈치로 숨을 쉰다. 그 말을 봤을 때, 아, 이걸 저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렇게 하여튼 여기 아주 쫙 이렇게 안정이 돼 버리죠. 예. 그런 게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어. 마음이라는 게 밑바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안정이 돼, 깊이 안정이 돼 버리고, 이제 뭐, 그렇다고 뭐 잠자고 있는 건 아니고, 이 감각은 다 살아 있으니까. 그리고 마음도 이렇게 활짝 깨어 있기 때문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이제 끄달림이 없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정과해라고 이름을 그래 붙인 겁니다. 근데 이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옛날 얘기인데 이 처음에 체험하고 나서 막 그럴 때 얘기인데 그 인도에 보니까 뭐 어디 이그 척추 밑에 꼬리뼈 쪽에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머리 끝까지 뻥 뚫린다 그런 어떤 인도의 말에 인도의 무슨 요가 책인가 어딘가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말 보니까 그냥 다 알겠더라고. 그렇게 그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게 한 번도 그 요가 같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근데 마음이 열리면은 막 그게 다 되는 거라 저절로 이게. 그러니까 그 이렇게 척추 끝 꼬리뼈 뭐 척추 끝에서 그 머리 끝까지 완전히 뿡 떨려가지고 빈 파이프처럼 아무것도 걸림이 없다 그런 얘기도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 왜냐하면 그런 느낌들이 평소에는 못 느끼지만 보니까 아 이거 그이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이제 근데 그런 것은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도 지나가야지 그게 무슨 의미를 부여해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그건 하나의 현상에 대한 느낌인데.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거든요. 이게 전과해라는 것도 아 이게 하나의 방편의 말이다 이렇게 지나가 버려야지. 그러면 내가 정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여기 갖추고 해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갖추고 하고 거기에 또 집착을 해 버리고 그랬대 버리면은 역시 이제 전과해에 걸려 버리죠.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야 돼요. 원중무예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뭐 그런 현상들을 막 체험을 한다고 해서 뭐 그런 현상에 걸려 있으면은 그건 그냥 자기 느낌에 걸려 있는 느낌이라는 그 경계에 걸려 있는 거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공부는 이 마음이라는 건 원래 아무것도 걸릴 게 없는 겁니다. 아무 것도 걸릴 게 없고 아무것도 그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외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들 뭐
하여튼 뭐 그런 무슨 뭐 기라든지 그죠? 무슨 뭐 그런 요가에서 하는 얘기 또 수행자들이 뭐 하는 이런 얘기들은 하나의 방편으로만 봐야지. 그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은 거기 딱 머물러 버리고 사로잡혀 버려가지고 공부가 이제 거기에 장애를 받는 겁니다. 우리 불법이라는 것은 그런 작은 공부가 아니고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걸림이 없고 가장 말하자면은 완벽한 공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뭐가 어떤 현상에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체험들을 막할수 있는데 그냥 지나가야 돼. 아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법계의 실상이 이제 이렇게 확실해져야 되지. 법계 실상이 확실해지면 그뭐딴게 아니고 반신경이 이제 100% 소화가 되면 돼. 거기에는 무슨 뭐 정의니 해니 그런 소리 안 하고 반신경에 정의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없고 무엇이 뭐 기운이라든지 뭐가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법계의 실상만 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신경이 우리 불법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큰 공부고 무엇이 뚫렸다, 뭐 어디 뭐 척추가 뚫려 뭐 머리가 뚫렸다라든지 뭐 정이 되고 해가 된다는 이런 건 작은 공부인 겁니다. 그게 경계에 이렇게 끌려 있는 경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결국 육조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정과 혈학과 하는 걸 지금까지는 이전에 선 공부에서는 막 따로따로 이렇게 닦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다.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 닦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과 해는 하나로서 둘이 아닙니다. 정과 해가 서로 따로따로 있다고 어리석게 말하지 마십시오. 정은 해의 바탕이요, 해는 정의 작용이니, 이거는 이제 뭐 하나 일부러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두 개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정은 해의 바탕이요, 해는 정의 작용이니, 해가 있기에 정이 해에 있고, 해가 있을 때는 정이 해에 있고, 정이 있을 때는 해가 정에 있습니다. 만약 이 뜻을 안다면 정과 해를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같이 공부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뭐 정이 어떻고 해가 어떻고 그런 거 따질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확실히 통하면은 모든 게다 통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가 육체. 육체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팔, 다리, 뭐, 그 다음에 오장육부가 원활하게 제 기능을 다 해가지고 아주 조화롭게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분별해서 얘기하면은 다리는 다리대로, 뭐, 팔은 팔대로, 뭐, 위장은 위장대로, 간은 간대로, 뭐, 허파는 허파대로 제각각 기능을 잘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하잖아. 그냥 밥잘 먹고 뭐잠잘 자고 적당히 운동하고 하면은 그냥 오장육부가 지질로 알아서 다 원활하게 다 건강을 유지를 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마음도 무슨 뭐 정을 향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해를 향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통하면은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는 거지. 도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선정에 들고서 지혜를 낸다거나 먼저 지혜를 얻고서 선정에 들어간다거나 하면서 선정과 지혜가 각각 별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선정을 따고 지혜를 따고 따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다. 이게 잘못된다 이겁니다. 그 이전에 공부 방법들이 뭐 비파사나를 수행하고 뭐 사마타를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지를 수행하고 관을 수행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게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따로 있다고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도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선정에 들고서 지혜를 낸다거나, 먼저 지혜를 얻고서 선정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치 선정과 지혜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진 자에게는 법에 두 개의 모습이 있게 된다. 선정이라는 법이 있고, 뭐 지혜라는 법이 있고, 이 법은 마음법이거든. 마음에 무슨 선정의 마음이 있고 지혜의 마음이 있고 그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진 자에게는 법에 이두 개의 모습이 있으니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마음속은 좋지 않아. 공연히 정과 해가 있다고 하지만 정과 해가 평등하지 않게 됩니다. 따로따로 있게 되면은 이게 하나가 되질 않고 망상이 돼버린다. 다 분별 망상이 돼버린다. 만약 마음과 입이 모두 좋고 안팎이 한결같다면 정과 해는 평등합니다.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논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깨달아서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 돼.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정이 어떻고 해가 어떻고 뭐 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해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입으로만 그 하는 건 아무 그런 의미가 없다. 그런 거는.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논쟁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 공부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거, 우리가 이걸 이제 마음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하여튼 이것이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여기 하여튼 뭐 이겁니다. 이거 뭐, 이게 통해야 된다, 개합해야 된다, 그것도 이제 방편의 말이고,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냥 이것뿐. 요일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미 그거는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안 돼. 알려고 해버리면 벌써 그건 방향이 틀린 겁니다.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라고. 누구든지에게 항상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습니다. 본래 누구든지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겁니다. 단지 생각을 하고 아르마리로 찾고 하는 바람에 이걸 이제 놓치고 있는 거죠. 그냥 이거라고, 이거 하나.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것만 분명하면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이제 깨달은 뒤에 뭐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이걸 깨달은 이 자리를 체험을 했으면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이제 이 자리에 익숙해지고 하는 게 그게 수행이죠. 뭐 이름 하자면 수행을 이런 이름을 붙이자면 이제 그게 수행이겠죠. 근데 수행이란 이름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왜? 붙이면 또 생각이 돼버리고 또 분별이 되기 때문에 진실의 자리가 이렇게 탁 하고 와닿았으면은 이제는 이것뿐이거든. 그냥 항상 태양이 한번 떠가지고 이제 지질 않는 겁니다. 항상 여기는 앞또 없고 뒤도 없고 아무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분별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항상 분명한 거지 이것만. 그래서 모든 세간의 분별 망상 여기서는 딱 멈춰 버리고 그냥 이법 하나만 항상 여야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지 뭐 여기서 또뭐 수행을 한다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 보면은 아, 이 자리에 있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분별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건 분별한 뒤의 일이고 실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죠. 내가 수행한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한다면 그건 수행이 아니라 깨달음도 아니고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이게 딱 분명하면 그냥 언제든지 이거지. 언제나 이것뿐이고 언제든지 뭐 이렇게 명백한 거죠. 이거 항상 이길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한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뭐 수행을 한다, 뭐 깨달았다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언제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에요. 그냥 언제나 있는 일이 이렇게 항상 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하나. 이거지, 뭐, 따로. 어쨌든 뭐 정이다, 해다, 뭐 수행이다, 그렇게 자기가 뭘 이름 붙일 일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분별이고 망상이고 세간의 일이지. 이 법은 아닙니다. 이 법은 아무것도
이름 붙일 게 없고, 생각할 게 없고,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이것 뿐이요, 그냥 이것 뿐.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분명할 뿐이라고, 이게. 이건 그냥 바로 지금 이거거든. 바로 이거.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할 뿐인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어떤 생각이, 그래서 이건 생각이 아닌 것이고, 생각이 아닌 이것이, 이게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게 확실하냐? 아직 통하지 못해서 뭐가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는 것 같냐? 뭐, 그 둘 중에, 그런 말을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뭐, 다른, 뭐, 좀, 뭐, 마음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뭐,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기분을 얘기하는 거죠, 기분을. 그런 기분이 들고, 뭐, 그래 좀, 그렇게 좀 뭔가, 안정이 된 그런 느낌이 들고, 기분이 들지만은, 문제는 이제,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 전에는 뭐, 하여튼, 여전히 생각의 부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이제 더 이상 생각이 아니고 법이 나온단 말이야, 법이. 법이 딱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지. 예, 법이 항상 이렇게 밝게, 옛날 선사들 말이, 그죠? 천 개의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다. 뭐, 온 천지가 막 밝아가지고 어두운 곳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듯이, 예, 그건 하나의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하여튼 이게 분명할 뿐인 거야, 이 일 하나가. 일 하나가 있을 뿐이고, 만약 앞이니 뒤니 하고 논쟁을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이기느냐 지느냐를 끊지 못하고 도리어 나와 법을 더욱 내세워 아상인상 중생상 추자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제 생각이니까 앞이다 뒤다 뭐 해가 앞이다 정이 앞이다 무슨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게 이제, 머리로 생각하고, 말로 하고, 논쟁밖에 안 되니, 아무것도 아니지. 거기는 이제 전부 다 나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못 벗어나는, 망상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들은 하여튼, 딴 거 없어요. 그냥 이것뿐이야, 이것뿐. 이것뿐. 이거 이게 뭐냐? 이렇게 망상을 하면은 그거는 아직 공부가 아니고, 망상인 거고. 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지. 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여튼 이게 이렇게 와닿으면 이건 뭐 너무 명백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이거는 뭐 의심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분명할 뿐인 거지. 뭐 생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여기는. 생각이라는 게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지. 여기 이제 이걸 이런 경험을 하고 이제 옛날 누가 뭐 정이 어떻고 해가 어떻고 하는 말을 보면 이제 뭐 그런 측면도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일행삼매라는 것은 모든 곳에서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하나의 직신을 행하는 겁니다.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말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직심을 행한다. 직심이라는 표현을 왜 썼겠습니까? 여기 어떠한 분별도 없는 어떠한 분별도 없이 곧 직이란 것은 뭐 바로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 한계 마음이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을 뿐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표현을 막 억지로 쓴 겁니다. 그렇게 한 거죠. 직심이라는 것은 어떠한 분별도 없이 그냥 마음 이것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그냥 이 일 하나뿐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말로 하다 보니까 억지로 했는데, 이런 말도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방편이지. 방편이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말. 그 약과 같다, 그런 게.
아플 때, 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걸렸을 때, 안 먹고 나오면 그게 제일 좋지만, 잘 안 낫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잖아요. 그 약이란 건 안 먹을수록 좋은 게 약이잖아.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지, 그게. 그런 거 마찬가지. 방편은 약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편의 말은 없을수록 좋은 거야. 방편의 말은 필요 없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그건 이 일이에요, 이거 하나. 이거, 이것이, 이게 이제 이렇게, 하여튼 이게 분명해져야 돼. 뭐, 제가 말하는 것도 자꾸 말을 하면 허물만 짓는 거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직심을 행한다 해서 이제 이 직진심이라는 말을 또 여기서 나오고 하는 건데,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직심이 도량이고 직심이 정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유마경 불국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직심이 도량이고 직심이 보살의 정토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직심이란 것은 분별 없는 헤아림이 필요 없는 곧장 바로 이거 이 마음. 그래서 이제 직진심이란 말이 이제 이런 데서 경전의 근거는 이런 데 있는 거죠. 우리 선은 직진심이다. 그냥 분별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바로 딱 가르칠 뿐이다. 바로 가르치고 이심전심이라는 거는 이제 바로 통하는 거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통하는 거니까. 이렇게 헤아림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분별하고 생각할 거는 여기는 뭐 전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 일이지 뭐 딴 거 없습니다. 다만 요거 안 하죠. 근데 이제 요것이 분별 없이 헤아림 없이 이렇게 딱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버릇이 돼가지고 요런 게 이제 쉽지가 않은데 분별 없이 헤아림 없이 요것만 순수하게 딱 드러나면은 삼라만상과 이 세계가 항상 이 법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뭐 법계는 언제나 분명하죠. 화엄경에 그 나오다시피 부처님의 이마에서 나오는 빛이 뭐 우주를 비추니까 그림자가 없더라 하는 식으로 그 없는데 말하자면 어두운 구석이 없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그냥 이게 하나 이렇게 또 항상 분명한 거지 이게 하나. 그러니까 이거라 이거 하나 생각할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할 거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실은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생각을 해버리면은 어긋나는 겁니다. 직심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단 말이에요. 분별해버리면 그게 이제 직심이 안 되고 분별이 거기에 얼룩을 만들어 가지고 더럽혀진 마음이지. 생각을 해버리면. 생각에 의해서 분별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는 그래서 이제 깨끗하다 그러죠. 깨끗하다 뭐 순수하다 뭐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하여튼 이거란 말이야. 이게 하나.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미 아니 온 세상에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세계가 마음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드러나 있어.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여튼 여기 한번 얘기하면 분명해져야 돼. 막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뭘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면 그게 생각이니까 그게 안 맞아. 그게 어떻게 하라고 할 수가 없고 사실 어떻게 할 게 없습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뭘 하든지 이게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게 없어요.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다란 말이 능엄경에 나오는데 그거 참 그런 거거든 이게. 우리가 머리를 찾기 위해서 뭐 생각을 한다, 어디를 가본다, 뭘 어떻게 하더라도 항상 머리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찾기 위해서 좌선을 한다, 염불을 한다, 뭐 진언을 외운다, 기도를 한다, 무슨 수행을 하더라도 마음을 가지고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 그게 모순되어 있죠.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수행을 해서 깨닫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뭘 가지고 수행합니까? 수행을 해서 마음을 깨달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건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 그게, 우리가 참 그게 망상이라는 게 희한한 거죠. 이미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미 깨달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찾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물속에서 물을 찾고,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다고 그러는 건데, 그건 망상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여기에만 하여튼 이것만 한번 마땅하면 저절로 모든 것이 걸림이 없이 다 이렇게 통해버립니다. 꽉 걸려있던 게다 이렇게, 통해서 그만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직심이 도량이고, 도량이란 것은 도가 있는 장소다 이 말이니까, 그뭐그이 도라 이 말이고, 직심이 정토, 정토란 것은 깨끗한 땅이란 말이니까, 뭡니까? 청정 불국토, 청정 법신불 뭐 이런 거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본래 마음이단 말이에요. 아무 분별 망상에 물들지 않은 우리 이걸 가리키는 거죠. 이거 하나. 직심이 정토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말을 따라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진실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100%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자기는 스스로는 헤매지만은 안목이 있는 사람이 보면은 다 부처고 다 이미 불국토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물속에서 물을 찾아서 헤맨다 하는 게 아는 사람이 보면은 그게 웃기는 거죠. 이미 물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말라서 막 헤맨단 말이에요. 그게 참 이게 희한한 거지. 이게 우리 불법이 희화한 게 아니에요. 중생의 망상이 이게 희화한 거라. 어떻게 이렇게 망상이 이렇게 생겨서 참 이런 망상을 하게 됐는지 그게 오히려 희화한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불법이사 뭐 맨날 항상 있는 게 이건데 이게 깨달음이야 항상 있는 거거든 이게. 하여튼 요거 하나 요겁니다. 생각할 게 없습니다. 마음은 삐뚤어지게 행하면서 입으로만 직심을 말하며 입으로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직심을 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입으로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입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머리를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입은 말인데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공부하지 마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만 아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생각 아닌 게 직심이라는 게 뭔데 그게? 모릅니다. 오로지 이제 자기가 직접 이걸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지. 어쨌든 이겁니다. 요기를 하나 해줘. 뭐 생각하든 안 하든 뭐 그냥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에 매여버리면은 이게 이제 생각에 매이니까 이게 못 들어오는 거니까 자꾸 이제 생각에 매이지 마라 그러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생각을 해도 이거고 생각 안 해도 이거고 생각하냐 마냐하고 이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이 일이야 이일 하나. 요일 하나가 있는 거죠. 요걸 육조 스님이 이제 뭐 자꾸 이제 그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하겠지. 다만 직심만 행할 뿐 어떠한 법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직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라면은 이게 직심이구나 하는 게또 분별이 되면은 그거는 직심이 아니고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이 직심이라는 것은 방편의 말이고
그냥 이거지. 예. 그러니까 직심이란 이름도 이게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요거라 요거 여기에 통하고 우리가 하여튼 지금 이 일이 하나 있을 뿐이에요. 이일 하나 있을 뿐이에요. 어떠한 생각도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법이라 이렇게 하면 법이다, 마음이다 이거만 막연한 말인데 막연한 말이고 실제로는 어떠한 이름도 붙일 수 없는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죠. 언제든지 이일 하나가 있어가지고 바로 지금 이일 하나 있을 뿐이잖아요. 여기 뭐가 또 있습니까? 그냥 이거 하나 있을 뿐이지. 아무 뭐가 없습니다. 그냥 요거 하나가 있고 이제 이 속에서 분별을 하면은 하늘이고 땅이고 뭐 이게 뭐 바닥이고 천장이고 기둥이고 뭐 사람이고 뭐 그냥 분별하는 거지. 근데 그래 아무리 분별을 해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걸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뭘가 어떻게 해도. 근데 이제 그게 참, 그게 저도 이제 이렇게 희한한 게 이거 본인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무슨 그런 뭐가 경계가 탁 생기면은 꼬마 거기에 홀려가지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이 법은 꼬마 잊어버리고 거기에 꼬마 이렇게 물이들어 버리거든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중생이고 이제 이 법이 이렇게 하면 한 번만 이렇게 딱 나오면은 모든 경계로부터 벗어나서 아무 일도 없고 한 물건도 없는 이 법에 대한 감각이 조금 생기거든요. 근데 조금 생기도 처음에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도 여전히 끌려가. 그러니까는, 아니, 내가 분명히 아무 일이 없는 걸 얻었는데 또막 끌려가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그래, 이제, 체험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오막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이건 알았는데, 이게 영안 돼. 아닌 거, 안 돼. 이게 공부. 자꾸 끄달리니까 공부가 이렇게 진전이 잘 없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다고 이제 그렇게. 근데, 어린애가 태어나자 말자 갑자기 어른이 될 수는 없어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성인이 돼서 자기가 혼자 홀로 자립을 하려면 적어도 20살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20년은 돼야 그래도 이제 끄달림이라는 걸로부터 이제 말하자면 부모의 간섭을 안 받고 살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을 한다고 바로 뭐 나는 대자유를 얻었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은 조금 있으면 또 끄달리고 있어요. 예. 근데 옛날하고는 다르지. 왜냐하면 끄달리 가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예? 안 끄달리는 이걸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또 확인되면 어쨌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고 하여튼 뭐 아무 물들 아무 뭐라고 할게 없거든요. 경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청정법심불리 깨달으면 무경계, 경계가 아니다. 경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생들의 그런 끄달림은 반드시 경계가 있잖아요. 뭐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으면 그건 경계입니다. 경계. 그래서 제가 정이니, 해니,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게, 거기 있으면 거기 경계거든요, 그게. 이 육조도 그 견성을 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단지 견성을 말할 뿐이고, 선정, 해탈, 유루, 무루, 이런 말안 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단지 견성을 말할 뿐이다. 견성은 그냥 이겁니다. 이걸 말할 뿐이고, 불이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말할 뿐이고
유루무루 선정했다 이런 말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경계거든. 그런 게 있으면은. 그래서 나는 선정 속에 있다, 경계 속에 있는 겁니다. 나는 해탈 속에 있다, 경계 속에 있는 겁니다.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별이 없으면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한 물건도 없다고 그러지. 분별이라는 게 여기는 없어요. 분별할 건 어떤, 이게 해탈의 자리고, 뭐 깨달음의 자리고, 구경의 마지막 깨달음이고, 뭐 그런 소리를 할 어떤 그런 뭐가 없습니다. 아무런 경계가 없어요. 아무 경계가 없지. 아무런 경계가 없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고, 걸림이 없는 것이고, 장애가 없는 것이고, 그게 대자유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요거 하나뿐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있다 이러면 그게 그런 거 부처가 있다고 해도 경계고, 깨달음이 있다 해도 그게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야경에서는 부처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들은 이제 방편으로, 부처니 깨달음이니 뭐 선정이니 해탈이니 하는 말은 방편의 말이지 진실은 아니다 이겁니다. 진실은 그냥 이런저런 뭐가 아니고 아무 뭐가 없어요. 아무런 분별할 게 없는 거거든. 그냥 이렇게 깨어 있고 살아 있고 말하자면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이것뿐이라고, 그냥 이것뿐. 그냥 이것뿐인 거죠. 이런 부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만 직심만 행할 뿐.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법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경계고 분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법의 모습에 집착하여 일행삼매를 가지고 말하기를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망령되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일행삼매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무정물과 같아져서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행삼매라고 하는 말도 이제 직심을 항상 행한다 하는 이 말조차도 하나의 방편의 말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 경계가 없는 건, 아무 분별할 게 없는 건데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망령되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하나의 수행, 하여튼 뭐 이게 수행이든 뭐든 간에 어떤 무언가가 이런 게 일행삼매다라고 하는 어떤 상이 있으면은 그건 경계죠, 경계. 그런 게 있으면은 이거는 망상이다 이겁니다.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무明이 없는 우리 무주 무상 무념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 무상이란 건 아무 분별할 게 없다는, 무주는 머물러 있는 데가 없다라는 거니까 아무 뭐가 없어요. 경계가 아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경계가 아니에요. 하여튼 요겁니다. 이거 여기에 한번 이제 체험을 해보면 알아요. 이게 아무 뭐가 없다라는 걸, 아무 뭐라고 할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마음조차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할 어떤 그런 물건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부처라고 할 것도 없다. 이겁니다. 요거만 한번, 이것만 한번 이렇게 와닿으면 되고, 뭐, 아무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무 할 일도 없고, 할 일도 아무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요거만 분명하면 돼. 딱 요거 하나거든, 요거 하나. 이일 하나란 말이에요, 이일 하나. 그럼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유, 저게 무슨 말이고, 왜 나는 저렇게 안 되지? 그런 게 바로 망상이거든, 그게.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저 옛날에 저는 그런 생각을 이상하게 또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법문을 듣고 있으면은 이제 하여튼 뭔가를 자꾸 가리키는데 그냥 안 보여, 내 눈에는. 내한테는 와닿지가 않고. 근데 계속 뭘 가리키고 있어. 그냥 그것뿐이지.
그 1시간 내내 가르쳤는데 1시간 내내 들어도 와닿는 게 아무것도 없어. 분명히 저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왜 와닿는 게 없어? 그냥 그것뿐. 거기에 대해서 왜 와닿지 않고 어떻게 해야 이게 와닿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또 망상이잖아요. 그런 생각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자꾸 가르치는데 내 마음을 내가 못 깨닫는데 그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뭘 알죠?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이 이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갖추고 있는 이 마음 하나를 그냥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안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자기 마음,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 그거 하나를 자꾸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이게 와닿지 못하니까 그냥 이미 마음이라는 건다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요. 살아 있고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근데 자꾸 이거 이거다 바로 이겁니다 하고 자꾸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도 와닿지 않는 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시간에 언제 와닿을 때까지 한번 부딪혀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한 번만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여튼 이게 한번 체험을 하는 겁니다.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망령되게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일행사입니다. 이런 거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정불과 같다. 무정불이 뭡니까? 돌부처가 돌멩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뭐 그런 게 어떻게 공부장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망령되게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고요히 딱그 좌선을 하고 아무 생각을 쓸데없는 망상을 일으키고 가만히 뭐 그렇게 해라, 뭐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 자기를 그냥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하고 같은 거지. 그런 식의 어떠한 수행도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는 할게 없어요.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요거 가르쳐 드리는 거. 이게 한번 이겁니다. 이거 막. 요거는 이미 이렇게 환히 다 드러나 있고 누구든지 사실 다 깨달아 있어요. 이미. 마음은 이미 살아 있기 때문에 항상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는 마음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미 다 깨달아 있고 이미 마음은 다 드러나 있고 이미 살아 있어요. 요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 이게 저절로 한번 통해야 돼. 이게 통해야 된다는 말도 실제 이게 통해놓고 보면 이게 헛소리가 되는 겁니다. 통하고 말하고 할 것도 없어. 이미 다. 이건데 뭐. 이미 다 이렇게 드러나 있고 이거기 때문에 통해야 됩니다 하는 말도 사실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라. 이일 하나라고. 이일 하나. 이렇게 이것뿐입니다. 뭐 바로 이겁니다. 이래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뭐 따로 할게 없습니다. 이일 하나밖에 없지. 이게 이렇게 한번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뭐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가 뭘 억지를 부려서 어떤 경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은 무정불과 같아져서 무정불이라는 것은 돌멩이나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거거든.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운운이 됩니다. 도반들이여 도는 모름지기 통해서 흘러야 하는데 이거 도통한다 그러잖아요. 어찌해서 도리어 막히겠습니까?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으면 도는 통하여 흐릅니다. 법이란 이 법은 대상을 가리켜 대상. 마음이 어떤 경계 대상에 막히지 않고 머물지 않으면 다 통해서 흐른다. 만약 마음이 법에 머물면 대상 경계에 머물면 이것을 일러 스스로를 얽어맨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을 일으키고 분별을 해서 자기를 이렇게 거기에 얽어매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중생의 망상인 겁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뭘 분별을 하고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육체나 뭐 어떤 그런 데다가 딱 이렇게 얽어매 버리는 거지. 머물러 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갇혀버리죠. 통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겁니다. 이겁니다. 뭐 어떤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바로 이것뿐이야. 이것뿐. 이 일 하나 있을 뿐이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놈의 분별심, 자꾸 뭘 알려고 하고 헤아리려고 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게 아니고, 그게 한번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게 딱 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통하는 것은 이제 분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별심이 계속 우리 공부를 방해를 하고 가로막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분별심이 한번 쉬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게 되는 것은 그 분별심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든 안 하든 그 관계가 없는 거라고, 그거하고는. 이걸 하기가 하나, 일입니다. 요것만 통하면 돼요. 요것만 분명하면 되는 것이. 그니, 일단 요겁니다. 뭐, 이거 외에는 어떻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요것만 누구에게든지 한 번만 자기가 이렇게 딱, 여기에, 하여튼, 뭐, 이거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겁니다. 이거. 깝깝하겠지만은, 그 깝깝함을 느끼는 것은 분별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깝깝한 거야. 어차피 그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깝깝해도 그건 상관할 바가 못 돼. 어차피 분별하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분별하고 싶지만 분별이 안 되니까 깝깝하지. 깝깝하든 말든 건 상관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어차피 분별하고는, 분별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니까. 입니다, 이거. 바로 이겁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 일 하나뿐이라고.